여러분들 미국 철학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기름 많이 먹고 수리비 비싸고 내부도 별로다? 여러분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미국차는 감성이 있어요. 뭔가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은 얘들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낭만이지. 지구상 가장 강력한 세단이 되기 위해서 슈퍼카인 쉐보레 콜벳의 엔진을 뺏어온 그 차, 오늘 리뷰할 차는 캐딜락 GTS-V입니다 여기서 V는 고성능이란 뜻이에요. 재현을 보시면 출력이 640마력, 토크가 87kg, 토크가 87kg. 참고로 포르자 호라이즌 5에서 최강으로 칭송받고 있는 BT62가 토크가 68이에요 그리고 중량은 1.8톤. 진짜 무겁네요. 근데 이게 무게만 무거운 게 아니라 차 사이즈도 진짜 커요. 전장이 5021mm, 참고로 G80이 5005mm예요 다음에는 디자인을 좀 봅시다. 여러분들 이 차량은요 마크를 가려도 어떤 차인지 알 수 있어요. 캐딜락. 디자인이 굉장히 독보적이어서 멀리서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뒤쪽으로 찢어진 헤드라이트, 엄청 큰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얼굴. 포스만 보면은 벤츠 포르쉐보다 얘가 더 세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후드에는 카본으로 만들어진 에어 인테크가 뻥뻥 뚫려있고, 후드 가운데 튀어나온 거 이거 못 참지. 사람으로 치면은 옷을 입었을 때 근육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 부심, 엔진 부심, 그리고 강인해 보이는 옆모습, 이 넓적한 판때기 모양. 앞 헤드 쪽에도 에어덕트가 달려있는데 보통은 에어덕트를 차 안쪽으로 누르거든요. 얘는 그냥 평평하네요.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휠 디자인, 그리고 이 뒷모습. 이 뒷모습 같은 경우는 살짝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게임으로 보면 멋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깍두기 같거든요? 어? 길쭉한 테일램프, 카본으로 만들어진 스포일러, 그리고 카본 디퓨저까지. 얘가 카본을 쓰긴 썼네요. 아까 엄청 무겁던데. 차량의 모든 문제를 볼게요. 모듈 규탈각. 그렇지, 이것이 바로 6200cc의 V8 슈퍼차저 엔진. 멋있죠? 트렁크 공간은 쏘쏘, 막 엄청 크진 않은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부로 들어갈 건데 살짝 겁나는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부가 안 이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뒷좌석 시트 포지션 괜찮죠? 살짝 뒤로 높여져 있지만 탑승하시면 이런 모습. 앞에 시트가 뭔가 카페트처럼 돼 있네요. 주변도 다 마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문짝. 뭔가 디자인이 복잡하기만 하고 이쁘지도 않고 수납공 간도 없고. 자, 그 다음에는 앞좌석 들어가서 앉아볼게요. 먼저 핸들 보시면은 뭔가 황소 머리처럼 거대하군요. 스포티한 차들은 핸들을 좀 작게 만드는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오, 계기판이 굉장히 멋있어요. 당장 레이스를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센터 페시아 같은 경우는 레이스랑 살짝 거리가 멀어 보이네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안 이쁘거든요. 버튼이 여기에 왜 배치되는지는 전혀 모르겠고, 이 버튼 배열들 좀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기어복이랑 센터 페시아는 왜 또 붙어있어 이거. 이거 좀 아이 아이, 바로 나가볼게요. 차량의 제어을 보시면은 제로백 3.4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20km. 출발! 프락셀! 오, 스타트가 굉장히 힘있게 출발하는군요. 하지만 휠스피드 살짝 있다는 거. 이 차량은 후륜구동이거든요. 힘이 진짜 엄청나게 셉니다. 순식간에 200km 돌파. 240, 250, 270, 그리고 300km 돌파. 차량 내부는 굉장히 평온하네요. 자동차가 뭐 흔들지도 않고. 제가 이제 안정성을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서 핸들을 몇 번 돌려보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뭔가 살짝 묵직하면서 자세를 잡아주긴 하네요. 이번엔 핸들링 볼게요. 120에서 브레이크 한 발 꼭 오른쪽 쏠리죠. 이렇게 끝으로 살짝 쏠린 느낌. 이 차체가 길다 보니까 앞이랑 뒤가 따로 놀아요. 여기서 급격하게 왼쪽 안 들어가겠죠? 아이쿠, 아 이런 세상에 마상에. 이번에는 드리프트를 조금 섞어서. 그렇지,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죠. 운전하는 재미가 있어요. 좋게 표현을 하자면은. 다음에는 안정성 테스트. 몸통 박치기, 몸통 박치기, 몸통 박치기. SUV 차량과 충돌을 해도 웬만큼 버텨줍니다. 타이어. 자, 이제 바로 레이스를 들어가 볼 거예요. 튜닝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튜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 뒤에 스포일러가 생겼네요. 멋있구만. 그리고 앞에는 언제 깨졌어 또. 개정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볼게요. 범퍼 이렇게 좀 크게 만들 수 있고, 리어윙도 이거 하나. 오케이. 엔진은 8.4리터, 7.7리터 뭐 이런 거 바꿀 수 있고. 자, 바로 들어갑니다. 데스칸사르 도라도 질주, 직선 코스가 많아요. 멤버라 보시면 다치 바이퍼, 쉐보레 카마로, 콜벳. 아니 뭐 세단은 없어? 전부 다 스포츠카인데? 갑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수많은 콜벳들이 보이는군요. 악셀 쭉, 프락셀, 프락셀. 코너 구간 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을 겁니다. 안 줄여요, 안 줄여, 안 줄여. 프락셀 유지, 안 줄여. 여기는 줄여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 여기는 줄이고 옆으로 턴. 오케이, 잘 들어왔습니다. 페이스 유지하면서 달려보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차가 무겁다 보니까 아차는 순간 죽어요. 따라서 아차하기 전에 속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속도 조절, 브레이크 밟고 이쪽으로. 어우, 운전하기 편한데 이거? 얘가 무거워서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운전하기 진짜 편해요. 브레이크 괜찮은데? 내가 잘하는 건가? 지금 저희 팀이 나왔습니다. 다치 바이퍼, 반가워요. 우와,
이대로 코스 끝? 안돼! 2등! 아 좋습니다. 자동차가 전부 다 박살이 났네. 뭐야 왜 3등이야? 왜? 2등 아니야? 이게 뭔 일이지? 다음 레이스 바로 들어간다. 갑시다. 아, 뭐야 멤버 왜 이래? 슈판 그루기, 니산 GTR, 존다, 후니간, 람보르기니, 맥라렌. 아니 이걸 어떻게 이겨? 준비하시고 출발. 아니 이거 말이 되는 건가? 아 일단 달려봅시다.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아 우리 팀 죄송해요. 브레이크 밟고 오른쪽으로. 오 잘 넘어왔어. 브레이크. 여기 진짜 큰일 났다 여기. 오 위험했죠? 오 맨날 레이스만 하면은 넘어가냐고. 어? 순식간에 거의 꼴등. 그럴 수 있죠. 보통 레이스 게임 하면서 자동차가 뒤집히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왜 난 항상 넘어지는 거지? 나오시고 나오시고 나오시고. 제 차량의 직발 성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직선 코스 나오니까 순식간에 여기까지 왔어요. 순식간에. 그리고 다른 차를 박아서 충격을 흡수하고 앞질러 가야 돼요. 앞질러 가야 돼. 어이구 그 나이샷. 4등 4등이지 4등. 아 4등 이 정도면은 성공적.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핸들링만 빼면은 정말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캐디락 같은 경우는 1902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지금 이제 120년이 됐네요.